욥기 38장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욥기 38장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닥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제가 좀 그 요즘 어른들하고 좀 아무래도 뭐 연말이니까 만날 시간이 많은데 제가 정말 그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저희 예배 시간에 그 짧게 드리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 너무 짧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제가 그거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과연 교인들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본인들의 일주일 가운데 이렇게 정말 생각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가.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렇게 그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인데도 그 내용 안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진지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거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믿음이 없어도 계속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조지 웰즈라고 하는 그 영국의 아주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오는 아주 오래된 그 단편 소설이에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주교가 있어요. 신실한 대주교.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주교인데 이분은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탁 태워지면 하는 일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주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도 가서 하나님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그 주교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 그 신실함에 대해서 감동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그날 저녁에도 집에 가기 전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대주교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딱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뭐냐? 무슨 일이냐? 그러자 대주교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대주교의 죽음의 단편소설의 내용이에요. 꼬집었던 거예요. 이 웰지가 형식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주교로 신부로 시작할 때는 그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도 형식화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치열하게 논쟁하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쟁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결코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못해서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여기 내려오셔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중간에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 것처럼 하나님을 변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이야기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났는데 이 엘리우의 이야기가 끝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진짜로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끌고 갔던 그 법정에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임재하게 되세요. 그러면 욥도 친구들도 대주교처럼 하나님 여기 내려오세요! 증인 돼주세요! 막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때 이 사람들도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 거를 이렇게 묵상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내려오신 다음에 욥과 욥에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그 친구들도 다 듣는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욥기 38장 1, 2, 3절 어저께 본문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물었던 내용들, 친구들이 지금까지 물었던 내용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 욥이 원했던 것이고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야 욥아, 그 사단이 와갖고 너를 무시하자니,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네가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그럼 너를 그 사단에게 맡기면서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네 고난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욥이 궁금했던 내용은 왜 내가 고난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심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만 주시면 내가 그 고난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 정확히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거 감당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저한테 묻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욥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셨을까요? 욥기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에는 고난의 의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도 뭐 찾으려고 하면 찾지만 욥기 전체에 그런 내용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욥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려 70개입니다. 70개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을 보세요. 보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하고 산을, 바다를, 땅을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네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바다가 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느냐? 어떻게 바다가 육지를 넘어가지 않게 하였느냐? 네가 죽는 거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느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끝없는 질문이 욥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욥이 한 번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했던 거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늘 보았던 것들, 그러니까 늘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 아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지, 왜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지, 왜 별들이 무슨 방법에 의해서 저렇게 움직이는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구름이 가득 꼈는데 구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왜 비가 오는지, 왜 어는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나요? 겨울이 되니까 눈이 오는 거지,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거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 당연한 걸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몸이 병든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따졌는데 실제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왜 밤입니까? 오늘 날씨는 왜 춥습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당연이라고 하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산소들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태양광선을, 때때마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셔서 우리가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일들,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일들은 대체로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연의 법칙을 사람들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자연재해들, 도대체 하루에 22개의 토네이도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토네이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쓰나미, 지진, 여러 가지 질병, 재해들은 우리가 다 요즘은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로 들어오고 사위가 여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이 그래서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이다, 오미크론은 남아공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30%입니다. 나머지 70%에는 동물이 살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날은 사람이 70%를 차지하고 동물이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더불어 사람과 사는 시대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들만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다스리라고 명령한 내가 만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분명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회복 안 되고 예수님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욕심이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를 여전히 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질문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망하고 흥하고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욥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직함,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친구들에게 나는 의로웠다, 나는 너희들보다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정말로 몰랐던 것은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욥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지요. 큐티는, 우리는 큐티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큐티는 늘 두 가지 질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면 그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 그 다음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 성경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물론 이단도 믿고 그랬지만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질 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직접 몸으로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단편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던질수록 욥은 나중에는 점점 더 작아져서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로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을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닥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하면 못할수록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제럴드 시처가 썼던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 교통사고 가운데 아내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욥기 40장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모든 것들이 나아가 중심으로 딱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도 내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았는데 우주적인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내놓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만 만나고 나니까 나의 문제가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나보다 그 일들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이 복된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적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여기에 있는 것,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이쁜 곡이에요. 너무 이쁜 곡.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제가 가사 읽어볼게요. 수많은 별들은 누가 움직이나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돌까? 어떻게 나는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바로 기적이라네. 바다와 육지를 갈라 놓으셔서 육지를 뒤덮지 않게 했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정해졌나? 바로 기적이라네. 봄이면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개울물이 모여서 강물을 만든다네.
바다에는 소금을 누가 뿌렸을까? 바로 기적이라네. 도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많아서 세상은 빈틈없이 꽉꽉 찼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네. 바로 기적이라네. 기적이라네. 바다와 육지 갈라놓으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움직이시고 바다에 수돗물을 뿌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산소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 오늘은 그 기적에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은 인생인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문제가 나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것을 계획하며 10대 20대를 보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인생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몰랐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산타나의 깊숙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 놀라운 기적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기적처럼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2021년도 이 복된 크리스마스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준비한 우리의 말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